자, 골든 나이츠 메타버스 G2 신규 서버에서 들어갑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동의하고요. 자, 여기다 쿠폰 입력, 여기 있죠. 자, 주는 쿠폰을 일단 싹다 받아서 긁어볼게요. 나는 사전 예약이라는 쿠폰이 있네. 오, 한글로 사전 예약이라는 쿠폰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한글로 글로벌 2022. 아, 싹 받아야 돼요. 쿠폰은 원래 싹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쿠폰 입력. 1 애니버셔리 애니벌 자, 그리고 또1 애니버셔리는 1주년 기념 쿠폰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30만 원 상당. 캬, 꿀티네요. 자, 요 정도로 쿠폰은 받고 우편함에서 이제 보상을 싹 받으면 돼요. 이 게임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1년 서비스를 하고도 7월 26일에 신규 서버 G2를 지금 오픈했대요. 근데 보통 1년하고 서버 증설하기 쉽지 않은데 인기가 더 많은 게임이긴 한 거. 1년 서비스 했다는 것도 소통도 잘 된다는 게 그런 느낌이겠죠. 소통이 잘 되는 게임, 운영진과 소통이 잘 되는 게임. 쫙쫙 갈립니다. 1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덱이나 이런 거 레벨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덱 모드들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자동 게임이니까 켜놓고 그냥 하는 거지. 벌써 다 잡았어. 속도감이 상당해요. 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리차드 1세. 70개로 뽑는데. 루비 11개로 한번 가볼게요. 700개로 후원 뽑기, 렛츠고. 오, S급 나왔고요. 오, S급이 나왔어요. 뭐야, 이제 이렇게 가야지.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다시 한번 소환. 아, 나도 울트라 레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안 나오네요. 한번더 갈게요. 울트라 UR이 나와야 되네. 한번더 가요. 라스트 판. 좀 줘라. 아, 진짜 안 주네. 아, 다이 없어. 다이 없어요. 없어. 오, 고급 소환서 있어요. 전설 소환서 10개. 아, 좋아. 이벤트 영웅 뽑기가 이런 게 있어요. 좋아. 라쿤이 끼고 하니까 지금 내 힘은 갈아먹는 걸로 끝나지 않아. 중요할게요. 레어 나왔어요. 이제 울트라 레어는 안 나왔고요. 자, 특급 영웅 뽑기권. 컨디션 좋다고. 오, 토끼 나와서 토끼 너무 귀여워요. 캔디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아. 아까 준게 이거였구나. 이걸 좀 다시 짜야겠어. 고급 소환서 10개 써요. 아, 라쿤이 좀 그만 나와. 제발. 아. 캔디, 일단 캔디 강화해요. 애기 싹좀 밀어갖고 캔디 한번 강화합시다. 강화. 캔디한테 몰빵 됐고요. 겉절이들 밀어갖고 캔디 좀 강화했어요. 강화. 캔디한테 몰빵이다. 자, 나도 강화.
몰빵. 아니, 좋은 친구한테 몰빵 한 거야, 원래. 이 정도만 강화합시다. 진짜 영웅도 강화했겠다. 아, 이것도. 그치. 대껴. 대껴. 1, 2, 3, 4. Let's go. 빠빠 가자. 아, 얘도 얘도 거의 거의 회복했어. 오, 얘가 혼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캔디 혼자 잡겠는데? 아, 캔디 혼자 잡았어. 캔디 혼자 잡았어요, 캔디 혼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아저씨들을 노리고 착정하고 만든 게임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키고, 노래 말고, 자크로 해서. 자크가 좀 세요. 꽃길을 더 긁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해. 이렇게 바꿔 카르멘 한번 써보자. 나와. 그리고 이번에 바꿔. 아, 확실히 등, 캐릭터별로 등 차이가 엄청 심한데? 빌드는 게 차이가 엄청나? 아, 진짜 차이가 좀 심하다. 이 직장인 아저씨들 취향 적용이에요. 자, 컨디션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골든나이츠 레벨은 보시다시피 좀 빠르고 타격감이랑 임팩트 엄청 좋죠? 지금 저는 SI 캔디에요, 캔디. 그리고 쉽고 빠르고 편하고 설명했고, 그리고 자동 빠포 모드 아주 깨꿀이에요. 스킬도 자동으로 쓰게끔 하고 가요. 그리고 아까 보죠, 영웅들이 진짜 많아. 내가 꼭 덱조합을 잘해야 돼. 여기에 힐러 한 명이 또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뭐 도전 모드, 타운 모드 해갖고 모드가 되게 많아.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에 나처럼 영웅들 좀 가져가려면 내가 초반에 알려준 쿠폰 다 쓰고 가야 돼요. 필수야, 필수. 그 이벤트도 진짜 막 쿠폰도 좋아요. 생각보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기대 이상이다. 아, 도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도전 한 번씩만, 도전 모드 한 번씩만 더 해보고 본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강약 패러스틱은 이제 결투장만 막혀. 방어덱을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빼고 캔디랑 카르멘이랑 자크가 제일 좋은 거겠죠. 배치 저장, 배치 하러 가요. 배치 준비. 자, 캔디, 카르멘, 자크. 시작! 포르랑 싸웁니다! 와, 또 포르 빡세네.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씨. 야, 뭐야? 이거 보고 있는 게 맞아, 지금? 토르 빡치네. 와, 빡센 캐릭터 있으니까 대들지도 못하네. 타비형 또래 우리 3,40대 어른들이 좀 빠르고 간편하게 반복모드 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게임인 것 같고, 그래픽도 좋아갖고 타격감이나 이런 이펙트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토르한테 내가 댐비질 못한 거 보니까 이게 영웅 뽑아서 덱 만드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골든나이츠가 1년 이상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신규 서버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게 이제 유저들이랑 이제 다양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여기 공식 카페도 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관리가 좀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소통도 잘 되는 게임 같아요. 운영진이랑도. 이제 1년째 변하지 않고 아주 1년째 변하지 않는 게임, 초심을 잃지 않는 게임, 우리 골든나이츠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알려준 그 30만원 상당의 우리 쿠폰 잘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재밌게 할 만한 게임이다. 특히 이제 제 또래이신 분들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쿠폰 번호하고 그리고 이제 뽑기 하던 거하고 그리고 이제 도전 모드 좀 즐기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